위에 올라가서 자야죠. 가시기 전에 이렇게 좀 보세요. 불안하니까. 예, 불안하니까. 제가 지금 나가면 2시간, 3시간은 도현이 엄마가 보고 있어야 돼서. 갔다 올게. 지금 나가면 영일씨는 오후 4시나 되어 돌아온다. 지금부터 또 아빠 없는 시간이 시작된다. 잠시 후 예진을 보러 안방에 들어가려는 희숙씨. 헌데 문고리 돌리는 일조차 쉽지 않다. 인기척에 벌떡 잠이 깬 예진이다. 잘 잤어요? 빵빵. 엄마와 예진이 둘만 남은 시간. 엄마는 예진이랑 뭘 하며 놀아줄까? 15개월 된 예진이는 요즘 한창 걸음마를 하고 있다. 걸음마? 걸음마?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. 예진이는 엄마의 손 대신 휠체어를 잡고 걸음마를 배우게 될 것이다. 걸음마를 하던 예진이 휠체어 발판을 딛고 올라와 엄마에게 바짝 다가가는데 뭔가 수상쩍은 냄새가 풍겨온다. 예진이 응가 했어요. 이모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. 엉덩이 똥 붙었어요. 어떡해. 기저귀를 갈아줄 수 없는 엄마에게 이보다 큰 일이 없다. 신어. 그 예진이한테 간다. 한 밤, 두 밤만 자. 두 밤만 자면 아빠, 엄마 데리러 갈게. 응? 아빠한테 뭔 짓이야 이것이 지금. 미신 빨리 와. 아니. 괜찮았어? 아니 아니 있어봐. 엉덩이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틀어진 거거든요. 이대로 더 있어도 더 좋아지는 방법이 있냐 그냥.